자, 여러분의 댓글 사연으로 진행하는 슬기로운 사주생활 코너입니다. 자, 네이버 카페 해담 멘토링 하우스에 들어가셔서 슬기로운 사주생활 코너에 사연 남겨주시면 채택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프로야구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먼저 이제 사연부터 보여드리고, 자, 그 다음에 사주풀이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주인데요. 자, 보면요. 일단 사연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 구조인데, 일단 이 사주는 현재 고3 남학생이고요. 수도권에 있는 야구 명문고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현재 프로팀 지명을 기다리면서 훈련과 경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뭐 아주 잘하는 특 에이스급은 아니다 보니까 지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이 학생의 엄마 입장은 최근 들어 지명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체대를 목표로 입시 준비를 해야 할지 아들과 함께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대학보다 프로팀에 입단해서 선수 활동 후에 코치 등의 직업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선수 생활은 고등학교 시절로 마감하고 체육대학을 가서 좀더 다양한 직업을 찾느냐를 가지고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야구를 후회해 본 적은 없다고 하고요. 뭐 아직 뭐 어리니까 뭐 당연하겠죠. 대학 후에도 체육 관련 직업으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사연을 올려주시고 이 사주를 올려주셨는데요. 자,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구성을 참 사주 구성하는 봐보면 뭐 계수일간이고 무진월, 뭐 갑신년생인데. 이 개해일주, 이 사주 전체 구성을 보면 금수 기운이 강한 편이고, 그 다음에 진월에 태어났으니까, 봄에 태어났으니까, 목의 기운도 있다고 그러고, 토의 기운도 있고, 사주에 없는 거는 화의 기운이 드러나 있지 않죠. 일단 화의 기운을 쓰는 형태의 직업성,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문화예술 체육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금수 기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뼈가 튼튼하고 기초 체력 자체는 튼튼하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금수 기운이 강하다 보면, 원래 또 화기운을 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체육, 그런 활동성의 직업을 땀을 좀낼 만한 운동을 하는 자체에는 근본적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무진월이죠. 저 무진월. 저 기운을 가진 형태는 일단은 좀 이렇게, 에너지 기운이 좀 소진이 좀 강한 형태의 직업성을 좀 갖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 자체가 관이죠. 무진 자체가 이제 십성으로 본다라면 계수일간에게 정관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관이니까. 그뚝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연 없이 바로 사주를 보면 이 사주 공무원이어야 되겠네. 그러면 또 정인도 이렇게 탁 투출되어 있고 말이죠. 네, 이렇게 이제 사주를 볼수 있죠. 뭐 사실 뭐 그런 이런 내용 없이 사주 보라고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거죠. 사주 구성 자체도 나름대로 뭐 이제 뭐 성실하고 또뭐 그렇죠. 또 열심히 승부욕, 경쟁력도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직업성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할 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런데 이제 전제 자체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야구 명문고에서 야구선수 활동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프로 지망을 기다리는데, 현재 이제, 이 지망 자체에 대해서 아직 뭐 고등학교 때 유명한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지명을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문제 내용별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 사주가, 운으로 봤을 때 2022년 올해가 사실 그리 좋은 운이 아니죠. 사실 지명 받는다는 자체를 본다면 쉽진 않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올해에 지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2, 3년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후보 생활. 물론 당연히 뭐 고등학생이니까 좀 더 후보 생활을 좀 하겠지만,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좀 어려운 시련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프로팀이 들어가서 고생을 하느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대학에 진학을 해서 좀 더 자기 역량 능력을, 왜냐하면 갖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주가 성실한 사주예요. 또 승부욕도 있고 한번 하겠다 그러면 뚝심 있게 자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 가서 좀 더 능력을 좀 대학 다니면서 아니면 대학 졸업 후에도 얼마든지 프로팀에 들어갈 수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기회를 두 번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물론 멀티족은 부분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주 구조가. 하지만 어떤 간에 특정한 목표를 세우면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올해 내년 운 자체가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학에 가는 게 어떨까라고 일단 제가 먼저 그쪽을 선택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대학에 가서 물론 야구에 대한 아직 미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체대보다는 대학도 야구가 있는 대학을 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좀 더 길러서 다시 한번 프로야구에 재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도 함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주에서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본다라면 얼마든지 이 사주가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고 또 그런 성실함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뜻을 못 이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운 자체도 17세에서 27세 대운 자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운은 아닙니다. 단지 올해 내년 운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해서 프로야구 지명을 올해 내년까지 계속 재수 삼수하듯이 기다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의 어떤 진로의 과정상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내년의 운이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택, 일종의 대학에 가는 선택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에 가서 좀 더 몸을 좀 만들고 실력을 키워서 프로야구에 도전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주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본다라면 이제 물론 이제 17에서 27 대운에도 이 대운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이제 최고의 절정기 시기라고 한다라면 임신 대운, 37 임신 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사실은 이제 인생의 큰 활황기라고 그러나요? 최절정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라면 이 시기 때문에 은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로서 대성에서 대성할 수 있는 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운의 흐름이지만 그래도 17세에서 27세까지 운 자체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도 뭐 길게 보면 10년이 남아 있으니까 프로야구 생활 뭐 최소한 그 정도 해서 나름대로 안정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프로야구 도전에 대해서는 계속 해보되 그게 지금 재수 삼수해서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가서 재도전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럽니까? 고등학교 시절로 그러니까 야구 선수 생활을 고등학교 시절 마감하고 체육대학을 가서 좀 더 다양한 직업을 가든지나 고민 중에 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아쉽니다. 그 자체도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주는 그러한 진로를 통해서 자기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주 구조는 맞지만 체육대학이 아니라 혹시 야구가 있는 대학을 가서 좀 더 한 번 더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도 해보고 싶습니다. 사주 구성 자체로서는 얼마든지 그곳에서 자기 뜻을 펼쳐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제 이건 하나 있어. 사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관이 이렇게 특철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주는 조직생활에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생활에 큰 문제는 없는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윗사람 보기라고 그러나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주는, 위에서 좀 끌어주는 윗사람 보기 그렇게 좋은 기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의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좀 인생이 좀 더디풀릴 수는 있다. 순수히 자기 스스로의 능력,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서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주 갖고 있는 특징상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윗사람이 자연스럽게 끌어줘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주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부단한 남들보다 두 배, 세 배의 노력이 필요한 사주다라는 얘기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프로야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